6월달 금전 손재 좀 조심하셔야 돼요. 6, 7, 8이 이 양반들은 조금 답답해야 돼. 돼지띠 여러분. 많이 힘들게 아니고 그냥 답답한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일 듯한데 안 트이고. 짝이 없는 사람 인연이 들어올 거야. 6, 7, 8은 안 해. 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네, 많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채널에 네. 돼지띠 분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돼지띠 분들. 네. 6월, 7월, 8월. 네. 운세를 한번 네. 간략하게 한번 찝어보고 갈게요.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이제 힘든 것도 다 지나 가나 싶잖아요. 지나갈 거예요. 6월달 금전 손재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손재가 조금 비쳐.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7월달에는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는 넘어간다면은 6, 7, 8이 이 양반들은 조금 답답해야 돼. 돼지띠 여러분들. 더워서 그런가? 덥기도 하고 띠 자체가 요때는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많이 힘들게 아니고 그냥 답답한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일 듯한데 안 트이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거든. 네. 7월 하반기에서 8월 달 들으면서 관제가 잠깐 비칠 거예요. 관제.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네. 누군가와 싸워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은 고소권이 생긴다든지 네. 그래서 6, 7, 8월은 전체적으로 조금 내가 몸을 사려야 되는 시기야. 좀 조심해야 될 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좀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거? 네. 짝이 없는 사람 인연이 들어올 거야. 6, 7, 8월 안에 세 달 안에 승부 볼 수 있다? 그치. 근데 뭐 결혼한다 이건 아니야. 분명히 얘기해. 좋은 인연법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다 좋은 인연법이 있는 분들도 있고 6, 7, 8월은 전체적으로 조금 답답한 내가 숨을 쉬기가 조금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번에 이러지? 이렇게 6, 7, 8월이 조금 12달을 봤을 때 12달 중에 6, 7, 당연히 좋은 달도 있겠죠. 아우 그럼요. 좋은 달 있죠. 근데 이제 딱 집어서 6, 7, 8월 달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그렇다는 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돼지띠 분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6, 7, 8월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시즌인 그쵸. 거잖아요.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라고 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올해 우리 모든 게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네. 나라 어르신도 바뀌시고 또 이제 그렇게 어르신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바뀌는 흐름에서 잘 이겨내시고 물론 6, 7, 8월 달에 좋은 일 있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때가 요렇다라는 건 알고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녀예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